그 테슬러의 소수 주주들이 트위터에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그 모였어요. 그 제목이 TSLA, 이게 이제 테슬라 티커 코드 백홀드 세러피. 백홀드라는 게 뭐냐면, 그 조그만 투자가들이 주식회사에서 고점에서 물려서 이게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면 이렇게 매다는 그런 그 가방 같은 거, 그 아마존에서 살수 있습니다. 그걸 백홀더라 그러는데, 이제 비었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많이 물린 소액 투자가를 얘기하는데, 여기 개인들이 모여서 뭔가 테슬라한테 이제 좀 압력을 넣고, 뭔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해라. 이제 그런 요구가 있고. 아, 여러분들, 여씨 선수 몇명 없는 거 알고는 계시네요. 예. TMI 드리자면 여효진이라는 선수였고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예비 엔트리로 들어가서 저는 사실 이제 그때는 고3이라서 제가 경기를 잘못 보잖아요. 귀로 항상 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막 김남일 선수 인기 진짜 대단했고 그때 국가대표팀 이제 어디 호텔에 모여 있다 하면은 막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였었잖아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역삼역 근처 르네상스 호텔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오빠를 만나러 1층 로비에 갔는데요.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저기 멀리 제 친구가 막 김남일 선수 피켓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너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뭐 얘기하다가 좀 이따 선수들 뭐 어디 간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선수들이 너가 어떻게 하냐? 제가 여자친구인 줄 알고 저를 막 그래서 동생입니다 뭐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또 기억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어요. 좀 작년에 좀 운명을 달리하신 축구 선수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들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제가 누님이 아니고요. 동생이에요. 예, 동생입니다. 한살 동생이라는 점. 예, 여러분. TMI로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 축구 다 보시고 아, 주무셨어요? 네, 어제 보고 저도 한 12시쯤 잤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시죠? 근데 우리 선수들 뭐 비기긴 했지만 네. 너무 잘 뛰어서 그쵸. 상당히 자랑스러웠고. 네. 근데 이제 우루과이가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저도 이제 우루과이가 남미에 있는 나라인지 몰랐지만, 아, 남미 나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 네. 자세히 몰랐어요. 근데 여기가 그 어제 저희가 첫 번째 놀란 게이 키가 크고 네. 백인 선수들이 많아서, 보통은 이제 맞아요. 아르헨티나 뭐 마라도나 이런 사람 뛰어오르면 우리가 좀어그 약간 좀 까무잡잡한 선수들이 많을 줄 맞아요. 알았는데, 여기가 보니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랑 이제 국경이 인접해 있고 인구가 350만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잘하니까, 근데 실제 뭐 유럽도 보면 네덜란드 아니면 스웨덴 이런 작은 나라들이 더 축구를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간 어제 뭐 안타깝지만 첫 시장이 그래도 그 정도면 상당히 좋았다. 근데 이제 그쵸. 아무래도 그 손흥민 선수가 좀 견제도 당하고 몸이 맞아요. 100% 아직 지금 그 가동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이제 몸싸움 같은 거좀 피하는 것 같고. 무섭죠. 네. 그래서 근데 하여간 뭐 우리 가나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가나는 피파랭킹 어디일까요? 가나. 저 한번 찾아볼게요. 가나가 가나가, 월드컵을 종종 진출하고. 61이네요. 해볼 만한 경기네요. 이거 재밌겠는데요? 아, 근데 이번 너무 이변이 많아가지고. 사우디가 막 이기고 막 아르헨티나에. 근데 아무래도 이 카타르가 워낙 더운 데고 환경이 낯서니까, 맞아요. 그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야외에서 뛰는 운동이 이제 네, 축구니까 그런 맞아요. 변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느낀 것은, 야, 축구가 되게 글로벌화가 돼서, 옛날에 이제 저는 이회택 차범근 세대입니다. 붕차 차범근 옛날 독일에서 뛸 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 없으니까 국제 무대 나가면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좀 처음에 특히 첫 경기는 어렵게 풀었는데, 그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이런 데도 해외에서 뛰는 선수가 워낙 많아서 맞아요. 평준화도 되고 이제 글로벌화가 돼서 진짜 이게 어떤 게임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뭐 그런 걸 어제 좀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근데 다행인 건지 사계절 있잖아요. 우리 축구 선수들 여름에도 엄청 밖에서 뜁니다.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 뭔가 조금 더 적응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나? 첫 얘기는 조금 소프트한 거. 네. 하지만 좀 재미있는 얘기, 축구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맨 유나이티드 팬들 네. 많으실 텐데 화요일에 주가가 26% 올랐어요. 네. 근데 실제 그 NYSE에 상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그 대주주는 그 글레이저라는 미국의 그 패밀리인데 오. 여기가 이 구단을 매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해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유나이티드 맨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축구 프로 축구 커리어를 시작해서 뭐 전성 그 정상에 올라갔던 베캄까지 지금 매수세. 근데 네. 이제 제가 그 베캄의 통장을 봤는데 그렇게까지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몇 천억은 있는데. 근데 약간 베캄하고 같이 그 조인트를 하는 어떤 그 이제 매수 의사가 있는 펀드나 이 대주주가 유리할 것이다. 왜냐면 베캄의 상징적인 의미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고 그쵸. 실제 주가로서는 상장 후 10년 동안 재미가 없었어요. 네. 횡보를 했는데 워낙 지금 나오는 가격이 뭐 7, 8조, 10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우리가 요 뉴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 좀 재미있죠. 왜냐하면 네. 달러 환율이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6, 7% 강세. 그러니까 원달러도 지금 1,500까지 갔다가 지금 1,330이고 옌 달러도 지금 138까지 내려와 있는데 제가 그 외국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작년하고 올해 많이 팔았죠, 국내에서. 네. 근데 대만에서는 더 많이 팔았고 아시아 전체로 많이 매도를 했는데 현재 2년 동안 외국인 주식 순매도 규모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하고 아시아 통화가 약한 게 그 금리의 차이. 그러니까 미국이 초고금리를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자금이 가는 면도 있지만 자본의 그 유출이 또 극도로 많이 돼서 최근에.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의 그 강세가 이제 내년 언제가 되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좀 호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여행커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테슬라 뉴스가 이번 주에 많았어요. 네. 자사주 매입 관련된 트위터 그 소수 주주 운동도 있고 그 얘기 좀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 애플 계속 좋아합니다. 펀디멘털하게. 하지만 주가가 상당히 빅테크 중에 아웃퍼폼을 했고 네. 그다음에 HP 실적이 그저께 발표가 됐는데 컴퓨터 하드웨어 이런 쪽이 실적이 워낙 안 좋은데 애플 혼자 계속 독야청청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약간 분기 실적이 좀 리스크가 이번 분기 아니면 다음 분기에 좀 있지 않나. 네. 근데 뭐 어차피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별로 이것에 큰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주가는 조금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리스크를 알고 투자를 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제가 네. 말씀을 했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맨유, 베컴. 사실 맨유 하면 대표적인 선수 우리는 박지성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지성 선수보다 어제 박지성 선수가 또 그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아, 여기 저 이따 로고 하나 저 띄워주시고 보여주시고 네. 뭐 아주 우리 낯익은 로고입니다. 근데 이제 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파이낸셜 타임즈에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렇죠. 뭐 데이비드 베컴 아주 뭐 아주 연예인 정도로 아주 용모도 준수한데 맨 유나이티드 구단주 대주주인 글레이저 패밀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옵션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회도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의사 결정은 이사회가 다 합니다. 실제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디즈니 CEO가 그 해고가 된 것도 이제 이사회의 결정이었고 그래서 심지어 맨 유나이티드 왜냐면 미국에 상장된 회사니까 이제 이사회가 이러한 그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논의했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얘기는 그 데이비드 베컴이 제가 찾아보니까 17세 때 이제 그 맨 유나이티드에서 처음 뛰기를 시작했고 한 12, 3년 전성기를 거쳤어요. 미들필더로. 보면 뭐 가장 전 세계에서 뛰어난 미들필더였죠. 그 이후로는 뭐 리얼 마드리드도 가고 네. 뭐 AC 밀란도 가고 그랬는데
어디가 매수를 할지 모르지만 실제 매수가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얘기 드리겠지만 70억 파운드 정도까지 대주주는 희망을 한다. 그러면 거의 한 10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 베캄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5억 달러 정도 개인 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6,500억, 7천억. 그러니까 본인이 단독으로 인수는 불가능하고, 근데 베캄을 지금 인수하려는 세력들이 다 잡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영웅이 다시 컴백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여서 본인도 공식적으로 의사를 박혀 고 여기 이제 베캄이 어디랑 같이 연합을 해서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상당히 뭐 이 축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 빅 뉴스입니다. 아, 뭔가 베캄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맨유에 조금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도 더 가미될 것 같고, 사실 요즘에 보면 살짝 메뉴가 다운돼 있잖아요. 최근에 뭐 랭킹이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 베캄이 있을 때 프리미어 리그로 6회나 우승을 했었어요. 진짜 와, 뭐 전성기였습니다. 대단했네요. 예, 예. 근데 제가 70년대 때 영국을 약간 살았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는 맨유나이티드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베컴이 있던 시기가 진짜 예, 그때가 제일 좋았고 그 이후로 한 20년이 전성기였습니다. 예. 근데 주가 차트를 보면은 주가는 뭐 10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정체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 정체예요? 보시면 이 회사가 1900 아까 그러니까 2000 2012년 네. 제가 아침이어서 얘기가 좀 잠을 잘 못 잤어요. 네. 2012년 그러니까 딱 10년 전에 NYSE에 상장을 했고요. 실제 주가는 이 매각 얘기가 나오는 화요일 날 주가가 26%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이것을 감안해도 10년 동안 주가는 정체였다. 왜냐하면 실제 기업의 그 실적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 회계연도에도 이제 적자를 냈고, 그러니까 그 회사의 브랜드는 좋고 로열티는 많고 그러지만 재무 성과는 네. 좋지 않다. 뭐 실제 리얼 마드리드 같은데도 네. 재무 구조가 워낙 안 좋은데. 그 나라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냥 무조건 대출을 해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그 재무 성과보다는 다른 의미, 내가 맨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된다. 네.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실제 맨유의 지금 시총은 31억 달러. 그러니까 한 4조 원쯤 됩니다. 근데 뭐 이익이 거의 안 나서 엄청 두 배 넘게 주고 팔 그렇죠. 근데 이제 글레이저 패밀리는 최근에 이제 보면 전 세계에서 이런 것을 구단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데가 이제 중동의 부호들. 그다음에 중국의 부자들도 한 대 좀 반짝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사라졌고 많이.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 사모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글레이저 패밀리는 한 70억 파운드 한 10조 원을 희망을 하고 네. 최근에 보면 첼시가 매매가 매각이 됐는데 여기 비상장입니다. 31억 달러에 대해서 첼시가 31억 달러면 맨유나이티드는 한 두 배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상대평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이탈리아의 뭐 가장 최고 구단인 AC 밀란이 네. 우리도 이제 낯이 익은 엘리어트 헤지펀드가 중국의 부호가 인수를 했다가 자금난이 봉착해서 엘리엇이 아주 거저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2억 달러의 매각이 됐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목적을 갖고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뭐 세계 최고 명문 구단의 그 주인이다. 이제 네. 그런 개념으로 부자들이 많이 적금을 합니다. 네. 예. 과연 이 70억 파운드의 매각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베컴이 어쨌든 함께 좀 뛰어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수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네, 그걸 함께. 갖고 돈이 있고 관심 있는 그 전 세계 부자들한테 뭐 이제 의사를 타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70억 달러는 희망 가격이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가진 않아도 첼시가 31억 달러에 매매가 된 걸 보면 네. 이것에 뭐 한 5, 60억 달러는 최소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사이에 그런 뭐 재밌는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또 월드컵 기간을 맞이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매각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서 항상 이제 주중에 두세 개 콘텐츠가 꾸준히 올라오는데요. 코스피 저점은 지났다. 이제는 매집의 시간. 이런 거 제목 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수님의
이 느낌이 아닌데요. 아, 어떻게 아셨어요? 네. PD분이 네. 이 썸네일 제목을 네. 저랑 얘기를 안 하고 정했는데 너무 잘 정했어요. 근데 네. 이제 저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9월 말에 아마 국내 코스피가 2130을 찍은 게 네. 이번 그 하락의 그 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 주가가 그렇게 뭐 급등을 하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이익 리스크 이런 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점을 지났다. 다른 것은 국내 주가의 저점이 미국 주가보다 선행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 실제 우리 고점도 보면 한국 코스피가 작년 여름에 정점을 찍고 네. 미국 주가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찍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시아에 있는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선행을 하냐.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경기 관련주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실제 미국의 미국 국내에만 투자하는 헤지펀드들도 한국 산업 생산하고 수출 데이터를 항상 챙겨봅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그 세계 경제에 대한 레버리지가 큰 경제 산업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해외 투자, 미국 투자 관련돼서 환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2008년, 2009년 그 국제금융위기 때 국제 투자가 외국인들이 아시아에서, 아시아라는 것은 일본하고 중국을 제외한 겁니다. 일본은 선진국 시장이고 중국은 그 당시엔 또 시장이, 자본시장이 열리지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금융위기 때 2년간 총 그 주식을 매도한 규모가 한 930억 달러쯤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년 동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20% 많은 1,070억 달러를 받았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외국인 매도 규모가 많았고 금년은 국내에서 외국인이 한 100억 달러, 10조 원 좀 넘게 팔았는데 인도가 외국인이 그거의 두 배 되는 200억 달러를 팔았고 대만은 무려 5배가 되는 500억 달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T에 대한 걱정도 하지만 이제 중국과의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대치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TSMC가 빠져서 저점 바닥에서 이제 워런 버핏이 귀신같이 샀죠. 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수급 측면에 있어서 너무 아시아 증시, 한국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것은 그만큼 아시아 환율이 약화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팔고 그 현지 통화로 그를 달러로 바꿔서 이제 달러로 이제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투자가들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금리의 차이, 미국의 연준이 초고 금리를 추구하는 것과 이제 한국이나 우리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따라가느라고 바쁘잖아요. 어제도 네.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지만 그래서 이러한 금리의 차이도 있지만 자본의 유출입, 특히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그 달러 강세, 아시아 통화 약세를 부추긴 측면도 있고 네. 결국 이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환율도 바닥을 쳤을 가능성도 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네. 아시아 통화가 좀 강세, 미국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재미있는 차트가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우리도 이제 국내에서 펀드를 운영을 하면 뭐 삼성전자 비중, 업종별로 비중을 조절하듯이 네. 국제 투자가는 아시아에 대한 그 투자 비중을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벤치마크가 있고 오버웨이트를 가냐, 언더웨이트를 가냐. 근데 이제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시아에 대해서 비중 축소, 언더웨이시 되어서 이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주식을 순매수할 수밖에 없고 뭐 강한 순매수가 될지 약한 순매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국내에서는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사기 시작했죠. 한두 달 사이에 아마 네. 이런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아시아 통화, 국내 원화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네. 지금은 약간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잠깐 우리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뭐 TSMC 워런 버핏의 매수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왜 삼성전자 안 사고 TSMC 샀냐. 우리 이제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관련해서 만약에 삼성전자 워런 버핏에 투자 받고 싶으면은 이런 상황이 연출돼야 한다라는 관련된 내용은 이남을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어떤 이슈를 이어서 볼까요? 테슬라. 아,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테슬라의 소수 주주들이 트위터에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그 모였어요. 그 제목이 TSLA 이게 이제 테슬라 티커 코드 Backhold Therapy. Backhold라는 게 뭐냐 하면 아, 그 조그만 투자가들이 네. 주식을 사서 고점에서 물려서 이게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면 이렇게 매다는 그런 그 가방 같은 거 네. 그 아마존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백홀더라 그러는데 이제 네. 비었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많이 물린 소액 투자가를 얘기하는데 여기 개인들이 모여서 뭔가 테슬라한테 이제 좀 압력을 넣고 뭔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해라 네. 이제 그런 요구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뭐 나온 뉴스 이번 주에 나온 뉴스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지 그동안 매도 의견을 갖고 있던 시티 애널리스트가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리는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퍼가 한 30배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장기적인 이 회사의 그 제품 경쟁력은 워낙 뛰어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혜택을 입으니까 기본적인 펀디멘털은 좋고 그동안은 주가가 고평가가 돼서 매도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 주가 한 180달러 정도면 이제는 중립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웻부시라고 그 실리콘밸리 관련된 주식들, 테크 주식들 분석을 잘하는데도 목표 주가를 250달러를 다시 컨펌을 하고 이제 4분기에 한 45만 대 정도 판매를 전기차를 할 것이다. 이제 긍정적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가 나왔고 또 재밌는 것은 화요일인가 월요일날 윤 대통령이 그 화상회의를 했었죠. 근데 제가 또 들은 얘기는 원래 그 대통령이 미국 순방할 때도 이제 어레인지를 하려고 그랬고 만나려고 했었죠. 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했는데 이제 이 트위터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는지 화상회의를 했고 그게 실제 미국에서는 또 크게 보도가 돼서 한국이 다음 기가팩토리 그 후보지로 유력하다. 이제 그런 주가 긍정적인 모멘텀의 한 요소도 작용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럼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된다면 뭐 우리나라는 뭐 테슬라 쪽에 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겠죠? 그런 건 없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한국은 진짜 자동차 인프라가 발달된 나라다. 이미 한 70억 달러 부품을 구매를 하고 있고 네. 내년에는 1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훌륭한 파트너들이 있고 그런데 아마 그래도 뭐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좀 인센티브를 그쵸. 법인세나 이런 거를 제공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큰 토지가 얼만큼 있는지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 경기도 용인에 짓는 데는 반도체 부지를 네.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네. 와 이게 땅이 이렇게 빈 땅이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은데 또 어떻게 용인에 용케 이렇게 땅을 잡았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수도권 가까운 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없고 저는 요새 이제 경기도권 이렇게 외곽에 가면은 경기도 화성 쪽에 그 자동차 관련한 내가 많잖아요. 뭐 벤츠 이렇게 막 모아놓은 데도 있고 그 옆에 기아차 공장도 네. 있고 거기가 좀 예. 땅이 많아서 예. 여기 들어오면 땅이겠다. 예. 근데 GM 같은 데는 일부 공장을 또 닫으니까 네. 그런 데가 또 후보지가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도 정말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이제 우리나라 관련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부품이나 그런 소재를 조달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도 더 큰 호재가 될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런 이슈인 것 예. 같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그 저도 요 영상 찍어서 아마 오늘쯤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자사주 매입은 뭐 요구하고 일론 마스크가 오케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이제 그때 3분기 실적할 때 일론 마스크가 얘기한 게 한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가 가능하고 이미 이사회가 충분히 검토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미 현금이 좀 넉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나서도 그 현금 흐름이 풍부해서 회사의 재무 구조에 손상이 없어야 되는데 테슬라가 지금 순현금이 한 30조 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현금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캐시플로우가 투자를 하고 나서도 매 분기 한 5조 원씩 생겨요. 그래서 실제
75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두 분기 정도 잉여 현금 흐름이면 커버가 되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자사주라는 것은 의미가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매년 한 뭐 100조 원씩 자사주를 매입하듯이. 근데 테슬라는 그럴지를 못할 것 같아서 한다면 일회성이어서 그 주가에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긍정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결의를 해야지 이게 되는데 이사회 지금 8명 멤버인데 약간 좀 소프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건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네. 트위터에 이것을 투표에 붙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사회에 이제 압력을 넣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저는 화성에 땅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최근에 가봤던 그 자동차 관련한 그런 부지 중에 화성에 그런 게 많길래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남양주의 딸입니다. 남양주로 오세요. 자, 애플 이야기, 뭐 빅테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워낙 뛰어난 회사고 근데 실적도 뒷받침이 돼서 빅테크 중에서 뭐 금년 들어서도 보고 1년을 놓고 봐도 주가가 월등히 아웃퍼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제 주가 차트인데요. 6%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뭐 메타는 당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같은 데가 뭐 적게는 한 25%에서 한 40%씩 빠졌는데 진짜 애플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펄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1년 후 이익을 기준으로 펄을 보면 네. 애플이 24배인데 1년 동안 퍼가 이제 비슷한 수준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데 메타도 그렇고 자체 내 문제도 있지만 이제 고금리로 가면서 주가의 밸류에이션 퍼가 내려왔는데 애플은 유지가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된다는 건 조그만 외부의 충격이 있으면 또 내려올 수 있다는 퍼가 내려온다는 건 이제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저는 약간 실적 관련돼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뉴스가 있었던 게 이번 주에 이제 델 그다음에 HP 같은 데가 실적을 다 발표를 했는데 뭐 직접적인 이제 그 애플이 만드는 맥킨토시와 우리가 보통 그 사무실에서 쓰는 PC, 삼성이 만드는 노트북 이런 거는 약간은 틀려요. 왜냐면 감성적인 부분이 아니면 디자인 전문용 이제 이런 거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내구재고 그 실제 3분기 PC 판매가 작년 대비 한 15에서 20%씩 보통 감소를 했거든요. HP 같은데 이제 그 결과 구조 조정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는데 네. 결국 애플도 이번 분기 아니면 다음 분기쯤 매출과 이익이 좀 하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애널리스트는 또 요것을 확인을 해야지 반영을 하지 애널리스트는 미리 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어닝스 리스크라 그러죠. 이익 리스크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있을 것 것을 제가 좀 걱정을 하는데 우리 장기 투자를 제가 권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뭐 이것이 이렇게 주가가 그렇다고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니까 네. 오히려 그냥 쭉 보유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우리가 알고 있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애플 관련한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고요. 오늘은 이제 휴장인 관계로 전반적으로 일주일 사이에서 이슈가 됐었던 그 가운데 우리 또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